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오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아, 네. 아, 네네.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다들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계속 들고 있어도 됩니까? 내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아, 뭐 네.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 19 이후에 정말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급등을 해서 사실은 단기간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실적 있는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비싸지면서 네. 예, 뭐 사실 지금 주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런 사태가 사실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석학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를 완전히 종속시키기보다는 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좀 고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관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는 좀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저희 제약이나 바이오 기술들이나 저희 산업이 이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 섹터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어떤 기술적인 진보,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진단 시약이나 혹은 뭐 치료제나 이런 네, 쪽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당장 좀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주가가 네. 뭐 지금 열심히 사세요. Right now 뭐 이렇게는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 있으니 네. 저점일 때 꼭 담아두십시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오늘 좀 제가 여쭈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접근으로 할 때 어느 정도가 저점인 거냐는 이제 네. 밸류에이션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든 저는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닌데 2만 원 하던 종목이 한 10만 원 하다가 5만 원이 되면 저점인가? 그쵸. 아니면 아닌가? 뭐 어디쯤에서 저점을 봐야 되나?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바탕으로 뭔가 밸류에이션 하는 걸 대충 어깨너머로 알기도 하고 하는데 이 바이오 제약 종목은 어떻게 그걸 판단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쓰는 건 사실은 뭐 일단 저희들도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그 실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않은 기업들 네. 정말 이제 적자의 연속인 그런 기업들 기술만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저는 이제 피어 그룹과 비교를 좀 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피어 그룹.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피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사실은 글로벌 피어를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A라고 하는 그룹이 기업이 예. 그 기술의 오리지널 기업보다 뭐 시총이 더 높다. 약간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플랫폼 기술 자체는 뭐 우리나라 기업 더 크다 할지라도 더 좋다 할지라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특정 기업이 줄기세포를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히트를 쳤죠. 네. 그 이유는 국내 다른 이제 줄기세포 기업 들의 시총과 비교시 거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알겠어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둘 다 너도 나도 이제 줄기세포는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 누구나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할 수가 있는데 줄기세포 기업들 중에 다른 피어 그룹의 매출과 비교한 겁니까? 아니면 다 줄기세포 하는데 여기는 1000억인데 여기는 500억이면 500억이 저평가네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총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평균이 한 3천억 원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공모가 상단이 만약에 1,500억이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당장 얘네들은 매출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의 우위
이런 거는 좀 판단하기는 객관적으로는 어렵죠. 어차피 줄기세포들은 그렇죠. 다 매출은 없을 테니. 그렇죠. 예. 사실 뭐 줄기세포 회사들이 우리가 쟤네보다 더 좋아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회사 관계자의 말이니까 100% 믿을 수는 없죠. 그렇다라면 예. 예. 사실은 약간은 지금 뭐 저희가 명확하게 밸류에이션 방법은 없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좀 그렇게 판단하면서 다 동일한 가치업가치일 걸로 그렇죠, 가정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실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사실은 뭐 지금 저희 섹터에 작년에 이제 임상 3상을 했다가 주가 많이 빠진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과거에는 10조 받았는데 예, 시가총액 10조였는데 네. 지금 뭐 1조야? 그러면 엄청 저평가되어 있고 엄청 주가 빠졌고 네. 지금은 저점이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미 그들 기업의 결과가 나와 있다라면 사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미 결과는 좀 안 좋게 그 임상 결과는 약간은 나쁜 방향으로 났다면 네. 얘네 과거 10조인데 지금 1조니까 지금은 좀 매수 구간인가? 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 기업이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고 또 다른 임상을 준비하니까 좀 롱텀한 관점에서 그 기업의 포텐셜을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건 나쁘지는 않겠지만 네. 과거보다 지금 주가 빠져 있다고 지금 저평가다라고 하기엔 어떤 특정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는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의원께서는 보시기에는 그러면 저평가된 기업들과 이쯤에서는 좀 사도 되겠네 하는 기업들과 아유 저기는 주가가 너무 높아 하는 기업들이 지금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는 막 혼재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높습니까? 지금 사실은 약간은 저희 섹터가 2017년도에 바이오 랠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정말 매일매일이 빨간색이었고 거의 뭐 하루에 7, 8% 오르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일로 그렇게 올랐죠? 2017년에? 그 산미약품 뭐 이런 때 아니에요. 아니요. 한미약품은 2015년이었고요. 예. 그때도 한번 있었는데 저희가 16년도 한미약품 기술이 반환되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도 한 1분기까지는 정말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삼성하는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되고 그리고 그냥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뭐 사실 그때 당시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그때 정말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다 같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건 뭐건 그냥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요번에 코로나 랠리 때는 저희 섹터가 유난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빨리 회복이 됐는데 사실은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진 않았습니다. 예, 네,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또는 이벤트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갔고요. 실제로 코로나19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들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등을 했거든요. 실제로 파는 진단시약 업체들이었죠? 네네네. 예. 그런 기업들. 그리고 사실 저희 섹터는 다른 뭐 소비재들은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영향 크게 받죠. 실적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코로나19으로 실적 영향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기야 네. 막 그로 인해서 수요가 줄거나 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좀 약간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 랠리와는 조금 다른 점인데 당연히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하신 이 종목은 조금 너무 오버슈팅되어 있고 이 종목은 되게 기술 괜찮은데 다른 기술 괜찮은 종목이 오른 거 대비 못 올랐네? 라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금은 왜 얘는 이렇게 못 올랐지? 특별히 뭔가 악재도 없고 네. 하는데 아니면 그 악재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오해에 의한 악재라고 판단이 된 그런 종목은 오히려 지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 기업이 어떤 만들어낸 성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 썼지만 사실 에스모라고 하는 학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게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기업이 개발한 레이저 티닙이란 물질 자체의 결과가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큼 좋았던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기업이 YTD 대비 뭐 몇 퍼센트 올랐다 하더라도 저는 기업의 어쨌든 펀더멘탈을 더
바뀌어지는 거니까 네. 더 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일은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감이 올랐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더 좋았어요. 그러면은 사실 더 갈 수 있는 거죠. 예.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회사는 오늘 뭐 리포트도 내셨는데 그 에스모라고 하는 데서 그동안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좋더라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약물이 생각보다 정말 네. 좋고 왜 이 약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주요 임상들을 진행 중입니다. 네. 하나는 3차 치료제 임상 2상 이게 4월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10월에 진행이 될 1차 치료제 임상 3상. 네. 근데 그 임상을 진행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나름 되게 초기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요. 어떤 약 두 회사가 서로 각각 다른 약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약인데 같은 약이에요? 원 개발자는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고 이 약을 오스코텍이 개발한 약을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네. 유한이 사온 거예요. 유한 양행이. 권리를?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후기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상을 하고 임상을 하고 이런 모든 단계는 유한양행이 한 거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유한양행이 이거를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으로 기술 이전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 2018년 11월 기술 이전 규모는 약 1.4조 원이었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레이저 티닙의 모멘텀을 두 회사가 똑같이 받는 게 저희 얀센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으면 네. 그 돈을 6:4의 비율로 나눠갔습니다. 유한이 6, 오스코텍이 네, 4. 맞습니다. 그 물질이 레이저 티닙이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닙이라고 하는 게 항암제에 붙이는 무슨 그런 항암제는 아니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그 수용체 같은 데에 이제 타이로신이라는 아 되게 어려운데 아니요 하여튼 타이로신으로 배우고 가야 돼요. 다 닙으로 끝나기 아 그렇죠. 닙도 있고요. 사실은 네. 거기 보면 맙도 있어요. 맙도 있어요. 네. 예. 맙은 항체예요. 무슨 무슨 맙 이렇게 끝나는 거면 대부분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항체 치료제는 우리나라의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체 치료제의 바이오 시밀러 내지는 CMO를 하면서 사실은 되게 이제 뭐 기업이 커져나갔던 거고요. 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맙은 바이오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닙이라고 하는 건 합성 의약품인데 그 보통 수용체 뭐 이제 세포의 신호 전달과 관련된 수용체의 세포 안쪽에서 있는 타이로신이라는 물질,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역할을 하는 거를 이니비션 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주로 항암제에도 쓰이지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데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닙은 항암제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이 약물의 분자적 특징을 규명한 그런 네.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임상을 한 결과니까 그냥 같이 공부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이저 티닙을 공부하면 네. 오스코텍이라는 회사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한양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약사고 여기는 파이프라인이 이거예요, 오스코텍은? 아닙니다. 아,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사실은 예. 이거 하나가 아니라요. 사실 이 오스코텍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닙 계열의 약물을 잘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 티닙은 항암제로 개발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것만 레이저 티닙 포함해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사실은 오스코텍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 에스모 학회에서 레이저 티닙의 발표 결과에 대한 기대감 있지만 때문에? 예. 사실은 좀 더 큰 거는 저희들이 SYK 저해제라는 예, 물질을 개발 중이고 예. 이게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임상 2A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투약이 종료됐어요. 이거는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임상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도 했고 SYK나 FLT3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임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임상 2A가 끝나면 사실 2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건 유효성이거든요. 네. 이 약이 정말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임상인데 효과가 있다면 좀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은 뭐 루머 같은 거 뭐 누가 가져간다더라 뭐 누구랑 논의 중이더라 이런 루머가 사실 저희 섹터에는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꿈을 먹고 사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과 관련한 가능성 네. 대개는 서로 협상이 오가고 그러면 소문이 그 회사에서부터 나나요? 글쎄요.
근데 뭐 예. 사실은 그 계약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이게 딱 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구원들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약서 관련된 뭐 변호사 뭐 이런 분들도 관련돼 있어서 네. 약간은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전혀 안 났는데 이런 계약이 딱 터졌다. 그럼 사실 소문이 나면 이 발표 전에 이미 주가 막 올라요. 그렇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나면은 그때 딱 팔아버리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예. 정말 정말 그렇게 소문이 하나도 안 난 계약이 있다 그러면 정말 뭐 30분 만에 상한가를 갈 정도로 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좀 긍정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상에서는 그럼 임상 얘기를 좀 하면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상에서는 일비상 결과가 나왔네요. 그 네. 레이저 튼입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얀센의 다른 약과 함께 투약한 결과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비라고 하면 1A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약간 이거는 AB 이런 거 뭐 아니면 그냥 임상 1상이라고도 하고 임상 네. 1,2상도 있고 예. 사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1B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이미 일상 안전성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얀센이 개발한 이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이중항체와 이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은 각각 단독으로 이미 어느 정도 임상이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단독으로 이미 임상 2상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병용으로 뭔가 안전성 내지는 투약 용량 내지는 약 동역학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임상을 하니까 1B라고 이름을 좀 붙였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일상을 또 하는 거 보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각각과 또 이거를 같이 썼을 때 위험할 때는 수도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대개는 일상에서는 안전도 정도가 판단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효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나 봐요. 사실 항암제는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임상 1상은 일반적으로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약의 안전성을 보는 거라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투약이 이루어지는데요. 항암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임상 1상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요. 네. 그들을 대상으로 별 부작용은 없는지. 음흠. 예. 그래서 사실은 임상 1상에서 임상 2상처럼 잘 디자인된 건 아니지만 임상 1상에서 러프하게라도 예. 예, 좀 유효성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1B상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91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를 3개 실험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 26명으로는 안전성, 네. 뭐 정말 용량 결정, 어떤 별 부작용 없는지만. 네, 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임상이어서 사실은 그 결과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제 투여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치료제인 거죠. 네. 이 사람들에게 투여했을 때 반응률이 물론 2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반응률이라는 건 종양 크기가 네. 30% 이상 감소된 환자의 비율인데 100%가 나왔어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20명 전부가 모두 다 종양 사이즈가 30% 이상 감소된 그런 결과를 보임으로써 아 이게 정말 대단한 약이구나. 네. 정말 이제 정말 이게 허가를 받는다면 정말 블록버스터급 정말 조단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신약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또 저희에게 보통 심어준 거죠. 보통 약을 투약했는데 그런 비율로 나오는 건 드문 일입니까? 매우 드물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환자 수를 보면 또 그 비율이 나올지는 약간은, 잘 예, 약간은 줄어듭니다. 예예예. 예.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초기 데이터 사람 수가 적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서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거니까 가끔씩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모신 김에 배우려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섞어서 나온 결과면 A가 좋아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B가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저 티닙 단독의 결과는 네. 이렇게까지 좋진 않았고요. 네. 또 그 아까 말한 얀센의 이중항체 아미반타맙도 네. 단독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들이 1차 치료제로 썼었던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이 둘이 합쳐서 썼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EGFR이라고 하는
상피 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가 네.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에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예. 항체는 세포 밖에서 작용하고 레이저 T님은 세포 안에서 작용해요. 하나는 항체 치료제예요. 네네네. 얀센 거는. 네, 네. 얀센 거를 마부로 예. 끝났잖아요. 아아 예. 오늘 네. 배운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아래에서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좀 더 스트롱한 억제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는 추정하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럼 립 때문에 이런 건지 맙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둘이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만났는지는 네. 모르는 거네요. 저는 세 번째라 생각합니다. 둘이 공교롭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립과 맙을 합치는 경우는 꽤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겠죠.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인류가? 왜 안 해봤을까요? 아니 뭐 여러 개 다른 임상에는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예, 뭐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대개는 아주 좋은 약이 하나 있으면 그 약에다가 이거 약을 A라고 쳐요. 그 약에다가 B도 붙여보고 C도 붙여보고 D도 붙여보고 하면서 병용 임상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 메인인지는 대개는 실험자도 알고 우리도 다 알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게 면역 관문 억제제들일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 대표적인 게 뭐 키트루다나 옵디보아 예.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와 그다음에 사실 립은 표적 항암제거든요. 예. 예, 뭐 표적 항암제가 항체 치료제도 있지만 이렇게 립 같은 경우도 표적 항암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가 꽤 있죠. 예. 근데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건 예, 좀 굉장히 여기서 두 개 중에는 뭐가 메인입니까 하는 질문은 네. 그냥 우연히 만난 거다 그렇죠. 이거죠. 키트루다나 옵디보아 같은 경우는 누가 메인입니까 할 때는 키트루다 아니면 옵디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그때 같이 썼던 무슨 립 계열 약이 메인이라고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은 공부를 좀 제가 하려고 해도 용어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아는 거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은 결과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결과가 좋으면 도대체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그것도 잘 그 다음 단계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한번 그것도 그냥 나오신 김에 여쭤보죠. 뭔가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약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대개 적정 주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되게 정말 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약물의 가치를 그러니까 net present value를 구합니다. net present 현재 가치.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임상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임상 기간 개발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이 약이 출시돼서의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 매출이 있겠죠. 예. 예. 뭐 그걸 구하는 건 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것조차 고무줄일 것 같아요. 네. 예. 예. 사실은 뭐 전체 만약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 예상 점유율 예. 그렇게 예.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뭐 시장에 이 계열로는 처음 나온 약물이라면 네.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과거 있었거든요. 내가 A라고 하는 물질을 타겟팅한 것으로는 처음인데 네. B라고 하는 물질을 타겟팅한 걸 케이스를 봤더니 아 이렇게 뭐 10억, 1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면 내 것도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겠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환자 수가 만약 극도로 적은 거라면 항암제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데 네. 환자 수 예. 전체 뭐 예를 들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 비소세포 폐암 환자 수 중에서 우리의 레이저 티닙이 어떻게 보면은 치료할 수 있는 네.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 비율이 있어요. 그럼 뭐 대략 30%라면 100 곱하기 100명이라면 100 곱하기 30% 하시면 30명인 거죠. 네. 30명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트리트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의 나의 점유율이 있고 그다음 사실 환자 수에 이 약의
뭐 약값, 연간 치료비. 뭐 대략 그건 추정할 예, 수 그렇죠. 있겠죠. 왜냐하면 예. 나와 비슷한 다른 약이 연간 치료비가 1.5억이라면 나도 그 정도. 내지는 나는 후발 주자를 쟤보다 싸야 되니까 나는 네. 뭐 1억 이런 식으로 예. 계산하면은 매출이 나오죠. 네. 그럼 그거를 연도별로 할인해서 예. 더해줍니다. 거기서 할인율은 이자율입니까, 그냥? 뭐 그렇게 뭐 이자율이라기보다 웩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보통은 연간 10%로 잡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걸 다 서메이션 한 다음에 네. 이 약이 결국에는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공을 한 게 아니죠. 예. 보통 제가 첫 번째 나왔을 시간에 아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임상 1상의 물질이 승인을 받아 시판될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은 대략 10%. 네. 임상 2상은 16%, 3상은 50%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임상 이게 넷 프리젠트 밸류가 1조가 나왔는데 1조 원. 지금 임상 1상 단계다. 그럼 네. 곱하기 10%.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는 얼마냐? 1000억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되게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요. 이번에 그럼 유한영연과 오스코텍이 같이 만들고 있다는 이 물질은 일상이니까 10%. 거기에 비소세포 폐암 이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자 숫자는 또 거기 몇 퍼센트로 네, 곱하겠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원비상이 끝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이게 2 이상이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사실 1차 치료제는 뭐 이걸 정말 나누면 정말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각각의 확률을 곱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미 각각 효능이 있는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임상 3상을 곧 10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3상의 확률 55%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 지금 1상 마무리했는데 3상이 벌써 10월에 들어가요? 네. 10월이면 다음 네,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상은 안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임상이 꼭 1상, 2상, 3상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상 원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유효성을 증명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신규로 가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3차 치료제는 임상 이상을 해요. 이상이라고 네.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 이 시장에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고 저희가 만약 승인을 받으면 first in class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치료제 시장은 이미 다른 물질들이 있고 예. 우리는 그 물질들 그러니까 이번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10월에 하는 임상이 1,000명을 바로 투입을 합니다. 엄청나게 대규모로 이거는 1차 치료제로 쓸 예정인 약인가요? 네. 1차 그걸, 치료제로 입증하기 위한 임상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예. 그거는 3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차 치료제 정도로 쓸 거면 2상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렇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참 많이 어렵고 아니요, 그래도 이게 배워야죠. 평생 투자할 거고 개발하는 회사의 좀 자의적인 그러니까 임상 네.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항상 뭐 임상 1상 딱 끊어지고 임상 2상 딱 끊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모을 때에는 임상 2상이 투여했었던 환자들 데이터들도 다 모아서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임상 1상 2상 3상이 분절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러프하게 임상 1상은 대략적인 안전성과 용량을 결정하는 이게 큰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이 임상의 디자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 네. 임상 2상은 정말 이게 대규모로 가기 전에 일종의 테스트. 그러니까 임상 2상을 건너뛰어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임상 1상에서 어느 정도 나온 걸로 나는 이거 대규모로 해도 3상 바로 갈 수 있다. 지금 케이스가 그런 거죠. 하여튼 3상만 마치면 괜찮다 이거죠? 대규모로 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성만 확보하면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3상의 디자인은 병용 투여와 그다음에 지금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1차 치료제 임상 3상을 얘기하면 네. 병용 투여와 사실은 대조군 있어야 되겠죠. 우리 과학 시간에 어렸을 때 예. 항상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었죠. 그래서 비교를 하죠. 대조군이 누구냐면 지금 1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 타그리소입니다. 네. 이거를 다이다이 정말 헤드투헤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보다 더 효과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면 돼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그것만 하면 사실은 그것만 증명하고 그 실험이 정말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네. 한다면 FDA는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 거죠. 검토한 그런 이후에. 그런 구조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상식을 쌓아놔야 다른 케이스가 있을 때 아 이게 그런 말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뭐 어떤 하나하나를 그냥 배워서
오늘 투자하고 일주일 후에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저희 섹터는 조금은 공부를 해두시면, 물론 그런 얘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학, 뭐 석유화학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거기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은 이게 되게 절대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뭐 원유 가격, 그래서 뭐 납사 스프레드, 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다 보고 하시는데 저희 사실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화학, 석유화학 섹터는 그런 것만 공부해 나오면 롯데케미칼이나 뭐 금호석유나 뭐 다 적용이 가능할 텐데 사실 저희 섹터는 그런 게 없어서 각 종목별로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종목 하나가 하나의 섹터 같다라는 얘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 적용됐던 게 다른 기업에 꼭 딱 적용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기 많이 힘든데요. 그래도 많이 익숙해지시면 저희들도 공통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용어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항암제 임상과 관련한 또 기본적인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뭐 치료제, 진단 시약 이런 거에 대한 현황도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그 질문 좀 드려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조커피,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함께 우상향하는 운 좋은 커피, 혼자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커피,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운조커피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좋은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선물 세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네, 9월 21일 퇴근길 페이지 2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올해가 한 100일쯤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12월 31일까지 딱 그러네요. 그러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치료제도 많은 그 바이오 기업들, 제약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진단시약도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마스크 만드는 업체들은 요즘 너무 많아져서 값이 더 떨어졌다고 예전보다. 진단시약은 괜찮습니까? 계속 사실은 다른 경쟁사들이 나와서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이제 살아가야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진단은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개발해보자 라고 덤벼드는 경쟁사들이 많아지진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진단 키트 통관 데이터,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7월 달이 고점, 4월이 고점이었고요. 7월 달이 고점 대비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8월 데이터가 7월 데이터 대비 34%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시즌 같은 경우 보면은 누구든 4월이 고점이라 생각했는데 8월로 고점이 바뀌었어요. 아, 8월이 제일 높아요? 네. 수출 금액이?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약간 옥석이 가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그러면은 다른 경쟁자? 내지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뭐 이런 경쟁자들이 기술의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분자 진단이라고 하는 게 그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증폭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밴드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아 얘가 있다, 바이러스가 있다, 얘는 감염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PCR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증폭 기술인가 뭐 이렇게 한국말로 부르는데 이 PCR 방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냥 뭐 생명과학이나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대학원 가서 석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PCR입니다. 제일 많이 해요. 실험 스스로도 하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분자 진단을 하는 기업들에게서 PCR이나 뭐 이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아무것도 안 했던 회사가 갑자기 분자 진단 하기는 어려워요. 네, 전혀 뭐 딴 일. 예를 들어서 뭐 양말 회사 이렇게 네, 그런 설마 거죠. 설마 그런 사람들이 진단 키트를 만들까 봐 뭐 제가 걱정하겠어요. 네, 근데 아니면은 뭐 적어도 생명공학 쪽을 했던 회사가 네. 뭐 그래도 비슷한 거 했던 회사. 그러니까 사실 진단이 크게 분자 진단하고 면역 진단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 두 개도 서로 약간 좀 구분된. 예를 들어서 분자 진단의 대표적인 회사인 CJ는 사실 면역 진단 잘 안 해요. 그리고 면역 진단 대표적인 회사들은 물론 하는 경우도 있고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메인은 이거죠. 예. 그래서 사실 기술적 장벽들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저희가 유럽 수출 비중이 꽤 높은데 지금 유럽에서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쪽으로 요즘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프랑스를 보면은 사실은 하루 1일 확진자 수가 만 명을 이미 훌쩍 넘었고요. 이탈리아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사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진단 기업 1위가 시젠이래요. 원래도 그랬어요? 아니면 이번에?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됐겠죠? 여기서 네. 많이 가져가니까.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이제 통관 데이터를 보면 그 스페인 네. 향을 보면 8월이 7월 대비 스페인은 140%.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200% 늘어났거든요. 아, 거기서 많이 사갔군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8월 수출 실적 좋을 것 같고 지금 9월 예. 오늘 20일 누적 잠정치가 나왔거든요. 전체 통관 데이터. 8월 데이터 비교했을 때 한 35% 정도 늘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진단시약 판매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어떤 회사가 그렇다는 겁니까? 즉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네.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시젠이 뭐 새로운 고점인 8월 달이 고점이 됐다. 새로운 네. 고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관세청이 되게 데이터를 다양하게 줍니다. 네. 근데 지금 20일 누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잠정치예요. 약간 이게 가변적으로 좀 변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관세청에서 보통 14일 밤 12시, 정확하게는 15일 0시에 데이터들이 업로드 되는데, 그때는 이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진단키트가 100억 나갔는데, 이 100억 중 뭐 50억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가 있어요. 대충 예를, 보면. 그렇죠. 회사 본사 공장 그렇죠.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제는 서울시 같은 데는 국까지 나오는데요. 네. 송파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송파구 데이터는 시즌 거로 보시면 되고 상관계수는 거의 99%.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계속 그 수요가 증가하는지 1번, 두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옥석이 좀 가려진다면 어떤 회사 매출은 늘고 어떤 회사 매출은 줄고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진단시약이면 다 잘 팔리는지 사실은 이미 옥석은 가려져서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시즌은 이렇게 계속 잘 팔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또 엄청나게 이렇게 등락폭이 큽니다. 거기는 왜요? 어차피 필요하면 사갈 텐데 안 사가요? 그게 예. 사실은 우리도 뭐 처음에 뭐 시장에 들어와서 똑같은 네. 물건을 파는 가게가 여러 개 있더라도 처음엔 다 사보겠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A라는 가게가 더 좋으면 그 가게 물질만 사게 되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장비랑 좀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장비가 있는 데는 시젠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젠의 장비를 이미 갖고 있는 회사들. 그거야 뭐 그건 여기서 오래 사갈 생각으로 사갔을 텐데 궁금한 건 다른 진단시약 업체들도 있는데 거기는 사가다가 안 사간다면 제품이 불량이거나 그런 아니면 경우 경쟁 제품이 어딘가 다른 데서 나왔거나 일단은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저도 들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PCR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서 네. 나의 진단 기타 사실은 다른 기계에서도 당연히 호환이 되는데 사실은 호환된다라고 가져갔는데 보면 뭐 데이터 디스플레이, 데이터 표기 방식이 호환이 안 되거나 네. 뭐 그러면은 사실은 불편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 반품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우리 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진단 키트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네. 저희는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장비랑 같이 파는 회사도 있고 네. 장비가 먼저 있는 데다가는 장비 말고 그냥 다른 것만 시약만 팔기도 네. 하는데 네. 그게 서로 저도 그 아기가 안 맞으면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군요. 네. 기왕이면 같이 팔 수 있으면 좋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은 폐쇄된 시스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비를 사면은 우리 시약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예. 되게 이 업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좋은 거는 다 아는데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좋은 게 있는데 앞으로도 매출과 이익률이 그 거기서 계속 유지될 거냐가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게 제일 궁금할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좀 걱정되면 확인해봐야 되는 변수일까요? 아직까지는 네.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처음 나왔어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기껏 해봐야 연말이면 다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고 어떤 분들은 백신이 나와도 사실 뭐 계속 진단이나 마스크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뭐 감염됐다 또 재감염되는 사례를 보면 항체가 금방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계속 진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도 있겠군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뭐 이게 바꿔놓을 어떤 미래의 일상이라는 걸 보면은 저는 분자 진단도 사실은 있지만 이게 면역 진단, 항체 진단 내지는 항원 진단 방식도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데는 굉장히 이게 널리 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진단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죽은 바이러스도 뭐 검체를 할 정도라고 네, 얘기를 할 정도죠. 뭐 99.999%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값을 얻는데 적어도 6시간 가까이는 걸리고 예. 장비도 좀 비싸고 그리고 이 진단 키트 하나 자체도 좀 비쌉니다. 네, 네. 정확하지만 그렇죠. 정확하지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또 면역 진단 쪽은 일단은 싸고 네. 예, 뭐 가격이 한 분자 진단의 3분의 1 그리고 많은 경우가 현장 진단입니다. 네. POCT라고 하는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아는데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게 정말 임신 진단 키트처럼 바로 네.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장비 없이 아니면 장비가 있대 이런 큰 장비 아니라 되게 작은 휴대용으로도. 가격이 예. 싼 그런 장비들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좀 양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예를 들어 공장을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노동자들이 출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감염 여부를 보는 그런 네. 일상생활 정상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면역 진단이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국도 저희 전수조사잖아요. 예,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분자 진단을 쓰지만 만약에 이런 면역 진단이 굉장히 좀 정확도도 높아지고 좀 더 보편화된다면 네. 사실은 이런 입국 조사하는 것도 전부 다 면역 진단으로 바꿀 수 있고 결과 빨리 나옵니까? 그렇죠. 15분 이내 나오니까. 그거 정확성만 높아지면 다 그거 쓰겠네요. 싸지. 그렇죠. 그렇죠. 간단히 나오지 그러면. 근데 이제 정확도가 네. 아무리 해도 그건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여기를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인의 일상생활에서는 면역 진단이 많이 쓸 수 있지만 네. 이들에게서 만약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네. 그 나온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검사는 분자진단을 해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처럼. 이제 시약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쓰이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1차로는 그래서 1차 치료제가 좋은 거고 진단시약도 1차 진단이 좋잖아요. 그러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그걸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기만 분자진단으로 돌려 그러면 분자진단의 시장은 많이 줄어들고 거꾸로 또 이제 이 더 간편한 것들의 시장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약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라기보다는 이 기존에 지금은 다 분자 진단만 쓰거든요. 예, 대부분이. 예. 근데 결국에는 이 면역 진단이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에 있어서 네. 체크할 수 있는 결국은 거기에서 지금도 확진자 나오면 그때 다 분자 진단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아. 생활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그 집단은 또다시 다 어떻게 보면 면역 아니 분자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체온만 재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죠. 진단도 할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언제쯤 될까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코로나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고 일상생활이 변할 때 아마 시작은 지금도 해외 입국자들 다 전수조사 하는데 예. 그게 분자 진단, 뭐 그러니까 면역 진단 방식이 항체나 항원 진단 방식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저는 지금도 충분히 거기부터 적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은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혹시 있습니까? 사실 최근에? 백신이 최근에 예. 좀 시끄러웠죠.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백신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마도 모더나 예. 그리고 파이자와 바이오엔텍 예. 둘이 같이 하는 거 예.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를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예. 이제 상업화하는 예. 그러니까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세 개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가장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회사들인데요. 네. 얼마 전이었죠?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서 무슨 척수염, 부작용? 예. 예,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이 나와서 이게 임상이 좀 잠정 중단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었고 사람들이 좀 놀랐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이 당연히 성공할 것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네. 근데 백신은 또 신약이거든요. 전임상을 해야 되고 임상 1상, 2상, 3상을 지나야 되는. 네. 그러니까 신약은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 리스크가 있겠는데 우리가 유난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리스크를 너무나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면 많은 경우는 제조사가 네. 이 부작용이 내가 투여한 물질, 그 물질이 치료제면 치료제, 백신이면 백신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좀 입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뭐, 코로나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뭐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너무나 금방, 일주일도 안 되는, 서 이제 다시 재개가 됐었죠. 임상 재개? 네. 그래서, 다들, 10월 달쯤이나 11월 달쯤에 중간 결과를 발표한대요. 예. 지금 세 개 회사 모두 다 임상 3상이고 이들이 발표한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투여를 해서 2주 뒤에 봤더니 항체가 다 형성됐더라예요. 네. 예, 거기까지 거의 다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 백신 개발의 첫 단추는 잘 깬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그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가니? 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게 각각 다르나요? 아니죠. 아직 거기까지 시간이 안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살아서 네. 봐야 이제 알 수 네. 있는데. 저희들이 네. 대부분 지금 이 세 개 회사가 임상 이상을 네. 보통 4월이나 5월쯤 했거든요. 네. 그러면 투여하는데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그리고 이제 뭐 2주 뒤에 관찰했겠죠. 항체 예. 생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3개월치 데이터가 아마 10월이나 11월쯤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말 이 투여자가 처음에 2주 뒤에 봤는데 100의 수치였다. 근데 3개월 뒤에 봤는데도 여전히 100이더라. 그러면 이 백신은 적어도 3개월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 CDC에서 3상이 끝나기 전에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예. 결국에는 내가 3개월만 확인해도 또 뿌린다. 같이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고. 보통 백신은 얼마나 갑니까? 독감 그거는 정말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예, 그거는 바이러스 종류 그리고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독감은 1년에 한 번 맞죠? 그렇죠. 근데 1년 지속돼서가 아니에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 4개월밖에 지속은 안 된대요. 원래 그 정도 돼요? 예. 근데 근데 사실은 독감은 계절성이죠. 예. 그때 딱 가을 겨울 3, 4개월만 유행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 유행했던 바이러스와 다르니까? 내년에 유행했을 때 다르니까 사실은 1년간 지속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계절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죠. 이거는 계절성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우리랑 같이 있는 바이러스죠. 네. 그렇다면 사실 이게 3개월인지 6개월 지속되는지 아니면 1년 지속되는지 아니면 평생 가는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3개월인데 6개월은 네. 못 가더라.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바이러스는 뭐 파이자 거는 예. 6개월이 적어도 지속이 되더라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많이 이제 위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설령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파이자든 모더나든 먼저 개발에 성공했다고 장땡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들의 롱텀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고서는 네. 아마 더 선호하는 백신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이 개발됐다고 정말 코로나가 종식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뭐라고 저도 알지는 못하고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진단 제품이 이게 그러면 올해까지만 이 아닌 거죠. 백신이 나오면 3개월은 지속된다고 치면 꽤 많은 사람이 맞기만 하면 3개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은 방어막이 생긴 거니까 이른바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바이러스는 전파가 안 되고 하니까 싹 사라지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네, 그걸 예상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될 것 만약 나오기만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참 약 같은 거는 가능하면 개인들은 안 배우고 관심도 없어야 되는데 요즘 사실은 이런 게 각광받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공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예. 언제 또 모시나 싶어서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선민정 연구위원께는 또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